준비 마쳤습니다. 명령을! 내 차례인가? 망설임은 없어요. 이것이 제 각오입니다. 어떻게 할까? 단숨에 배치운다. 좋아! 날려버리겠어! 쥐어! 부탁한다! 진지가 트리! 갑니다. 맡겨주세요. 크로스 임팩트! 내 차례인가? 내 차례인가? 최대 출력이다. 빈틈이다. 출력 전개. 얍! 부탁한다. 따분하네. 어떻게 할까? 밀어붙일게요! 이 또한 사고한테 그냥 죽어봐야! 이걸로 마지막이다! 좋았어! 끝장을 내자! 네, 용사님! 이야! 지쳤어요.
훌륭한 실력인걸? 일개 호위 기사의 솜씨가 아니야. 아니요, 황송한 말씀을. 마침내 코어 가디언을 쓰러뜨렸군요. 두 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건국왕의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겠군요. 마족들과도 대등히 싸울 수 있겠고요. 모두 용사님의 활약 덕분이죠.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어머, 제가 싫으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이러고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당신을 찌를 수 있으니까요. 뭐? 자, 이걸로 마무리. 어라?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네요. 남자가 되어서 눈치가 느리면 못 써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배신당하는 거라고요. 왕녀잖아! 어째서 그런 짓을! 용사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소환한 우리 세계의 구세주인데! 시끄러워라. 왜 나와 타냐를... 농담하지 마. 나는 너희를 만나서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건국왕의 보물, 정확한 이름은 던전 코어. 산재물을 받아 소원을 이루어주는 과학유산. 재물에 적합한 것은 지구라는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 제 소환에 응해 찾아온 당신은 아주 훌륭했어요. 동료에게 배신당했다는 과거를 고백해준 그 순간, 어쩜 이리도 재물로 쓰기 좋아 보이는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자, 던전 코어요. 이 지구인의 생명과 육체를 바치겠어요. 그 대신 나에게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을 내려주세요. 인간의 강렬한 열망을 감지. 자동인형 에바, 지금부터 작동을 개시합니다. 개체와의 조우, 전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전황 분석 중. 내 차례인가? 부탁한다! 전황 분석 중. 발사! 내 차례인가? 귀찮아. 단숨에 끝내지 마.
아직 멀었어. 아직도. 죄인을 놓쳐서는 안 된다! 리샤! 이대로는 잡히겠어! 어쩌지? 출구다! 물러서 주십시오, 오너. 이쪽으로 접근 중인 생명 반응을 확인. 몬스터가 아닌 인간으로 추정됩니다. 도와주세요! 쫓기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해. 쓸데없이 인정을 베풀 필요는 없어. 오너? 우리에게는 지금 시대의 정보가 부족합니다. 오너께서 활동하셨던 시기와는 많이 달라졌겠죠. 여기서 저 소녀를 포섭한다면 유용한 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급 이레귤러 헌터 K 출전한다. 어떻게 할까? 에너지를 섬에 집중시켜! 닫아! 제 턴입니다. 발사! 어떻게 할까? 부탁한다! 제 턴입니다. 불가침의 원활을 전개하겠습니다. 내 차례인가? 어떻게 할까? 전황 분석 중. 발포합니다. 어떻게 할까? 에너지를 검에 집중시켜! 단숨에 끝내지 마! 아직 멀었어. 아직도. 안녕하세요. 마법학원 매그놀리와 맥스의 교실의 리샤 발프르기스예요. 그렇게 될...
그러선. 하, 이 몸만 믿으라고. 좋았어. 바벽 공조. 전투인가? 가겠습니다. 내 차례구나. 가라! 어떻게 할까? 귀찮아. 단숨에 끝내지 마. 제 턴입니다. 발사. 내 차례구나. 그러선 마력을 빌려줘. 얼마든지. 하늘의 별, 우리의 힘이 된다. 기사는 명예를 위해 싸운다. 전력을 다했어. 어떻게 할까? 부탁한다. 전황 분석 중. 동료를 회복시킵니다. 좋았어. 부탁해, 소유자. 자, 가더라. 내 차례인가? 몸 덕분이지. 네, 부르셨어요? 넘치는데요?